뭐야 이거? 이건 뭐예요 이거? 메밀이에요. 아 메밀. 메밀 나물이요? 좋지. 네. 이 오이는 내 앞으로 나야 쟤는 뭐예요? 상추, 애기 상추. 애기 상추. 이건 더덕잎파리. 아 저 좋아요. 여기 어머 네. 어머니 앞에서. 잠깐만요 이건 찍어야 돼. 네. 얘는 정말 찍어야 돼. 저 아들 많이 먹어. 네 감사합니다. 아이고 착해라. 맛있어. 정말 맛있네.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삶은 닭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왔죠. 그리고 나는 또 나물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. 맛있어 보여. 더덕잎. 더덕. 그 뭐야 가루가? MVP라고. MVP? 뼈에. 아 조금씩. 이 정도. 음식에 뿌려 먹으면 되는 건가? 그냥 아무 그 냄새 맡아봐. 그냥 고소한 냄새나. 이게 메밀나물. 인정. 근데 그 줄긴 거지 얘가? 근데 이게 버릴 게 없는 거야. 어. 여기야. 어, 다 왔다. 아, 그래, 다 왔다. 아, 여기야. 아, 아, 엄청 멀었네. 대박. 와, 여기 되게 좋다. 아니, 엄마, 이런 데 어떻게 알았어? 너무 좋지? 와. 아, 여기가. 와, 신기하다. 근데 약간 그 내가 아는 일반 한옥이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. 틀리지. 여기가 옛날 그 백제 시대 때 문화를 그대로 좀 한번 재현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만드셨대. 못도 하나도 안 받고. 엄마 옷 갈아입고 오세요. 네, 알았어요. 형준아. 어. 나와봐. 나무 냄새가 너무 좋다, 집이. 어. 와, 분위기 좋네. 난 이런 한옥에서 또 잠자보기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이다. 나는 처음인 것 같아. 야, 너랑 같이 이런 시간을 얼마나 자주 보낼 수 있을까 앞으로. 그러게 참 궁금하다. 그러니까 건강해야 된다니까. 아 그러니까 엄마는 어렸을 때 그냥 노래 부르러 다니느라고 관리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썼지. 너는 나보다도 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몸 관리 잘하고 열심히 관리를 해서 또 그래 둘이 다 파이팅하고. 네,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데 많이 다니십시오. 그렇지 맞아. 파이팅. 파이팅.